오늘은 뭐 할 거야? 개미향 만들라고. 마당에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 살충제 뿌렸더니 그 살충 겉에만 주고 또 다른 애들이 기어 나와서 군산 100g 사서. 그 단호? 응, 군산 100. 설탕 100. 많이 들어가네. 필요. 많이 필요하겠지. 그다음에 카스테라. 그거 비싸 빵. 보름달 사오래니까 이거 사왔어요. 고급이야 고급. 빵값이 제일 비싸다 여기서. 슈퍼빵 사야지. 아깝잖아. 저기 뭐야 빵집 간 김에 그냥 샀지. 물 살짝 넣고 섞어. 근데 이거 닭이 먹으면 안 되잖아. 닭 못 오게 해야지. 닭이 먹으면 죽지. 모르겠는데? 개미만 죽어야지. 닭이 빵은 잘 안 먹던데? 일단 닭 안 오는 데만. 저 화단이랑 그런 데 뿌리려고. 이렇게 해서 뿌리면 돼? 어, 그러면 개미가 이거를 저기 자기 집안으로 들고 가서 다른 애들이랑 나눠먹는데. 야, 근데 저기 동네 개나 고양이 와서 이거 먹으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조금씩 만나 그럼. 조금은 먹어도 안 죽을 것 같은데? 개미가 작년보다 더 많아진 것 같아. 설탕이 녹아야 돼? 응. 그럼 이렇게 해서 좀 놔둬야겠네. 아니지. 아니, 녹는다기보다 이렇게 군산이랑 뭉쳐지면 개미들이 단 거 냄새 맡고 와서 먹고 가는 거지. 아. 그러면 저기 우리 배나무 묘목 있잖아. 거기 위에다가 살짝 발라놔. 이거 진딧물은 약은 아니야. 근데 개미가 거기 왔다 갔다 하던데. 일단 저기 화단 저쪽 꽃밭에 먼저 소나무 밑에 해놓자. 개미가 물어. 이때마다 개미가 너무 물어. 개미집 입구에다가 이렇게 좀 놔둬야지. 어디 봅시다. 구멍 엄청 크잖아. 개미가 발라야 되는 것 같은데? 어디가? 응. 여기도 있고. 이쪽에 개미집이 너무 많아. 일단 요거만 놔봐 그럼. 안동김에서 넣을 건데.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애들도 개미 많이 물렸잖아. 저기 개미집 안에다도. 안 보이는데? 화단 안에다 넣었어.